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저 그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저희 그 일반 지상권하고 일반 지상권은 여러분 원칙 설정 당시에 원칙은 건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라고 그러고, 앞으로 토지를 사용해서 지상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상권자라고 하는데, 설정 당시에 원칙은 뭐 지상물이 없다. 그러면 설정할 때부터 지상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죠?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설정 당시에 지상물이 없고, 앞으로 토지를 사용해서 여기서 지상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상권자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지상권인데, 일반 지상권은 앞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서 그게 지상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상권자와 설정자 사이의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하면은 이제 지상권자는 그 계약에서 정해진 범위와 목적 범위 안에서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근데 법정지상 그래서 어쨌든 요는 일반 지상권은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가 돼야 되고, 자, 근데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가진다 하는 거죠. 등기 없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가진다. 자, 그러면 요거는 법정지상권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건물이 있다. 처음부터 건물이 있고, 자, 설정 당시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일반 지상권하고 출발점이 원칙은 완전히 반대다. 요거는 일반 지상권에 뭐 건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는 그 내외고, 원칙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하고 나면은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법정 지상권은 그죠? 일반 지상권하고 달리 처음부터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하였다가 됐습니까? 동일했다가 그 다음에 달라졌을 때 됐습니까?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인정한다. 그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법정지상권의 요건은 첫째,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우리 뭐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고, 두 번째,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이런 소유자가 뭐 했다가 소유자가 동일하였다가 그후 어떠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원칙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설정 당시에 현존하고 있고 소유자가 동일하였다가 어떠한 사유로 됐습니까? 그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쉽게 여러분도 법정지상권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중요한 건 근데 현존하고 있고 이것도 생략하고 동일하였다가 이것도 생략하고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게 나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요딱 단어가 나온단 말이지. 달라진 경우 요말 안에는 대한민국은 국어구요, 그지? 달라진 경우 요 단어가 중요하죠. 달라진 경우 이 말은 건물도 있었다, 동일했다까지 내포하고 있죠. 현존하고 있고 동일했다가 뭐한 경우, 달라진 경우 이요 말이 들어있으면 그다음부터 앞에 동일하였다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쓸수 있는 지상권을 취득한다. 등기 없이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법정지상권이다 하는 거. 자, 어쨌든 법정지상권은 처음에 건물이 있고 건물 토지와 건물이 동일했다가 달라졌을 때 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요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은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은 몇 개 있느냐면 세 개 있는데 민법에서 법정지상권 3개 있는데, 자, 첫째, 제305조, 법정지상권. 요 305조 법정지상권은 여러분, 건물 값, 일단 동일. 동일한 상태에서 이 건물의 전세권 설정,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주고, 자, 을이 전세권자면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죠, 그죠? 1. 동일 2. 건물의 전세권 설정 후 3.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은 어쨌든 동일하겠다 달라졌죠. 이럴 때 건물 소유자 값은 법정지상권이다.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진 경우. 자, 건물의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진 경우는 자, 여러분 법정지상 305조 법정지상권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다.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지만 됐습니까?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무조건 건물 소유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다 하는 거 됐습니까? 무슨 권 설정자? 전세권 뭐 설정자다. 전세권 무슨 자다? 설정자다 하는 거. 그래서 요 305조는 누구 때문에 인정하냐면 전세권자 때문에 인정합니다. 만약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토지만을 팔면서 건물은 철거했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토지 팔았는데 건물에 이미 전세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그 사는 동안에만 법정지상권을 인정합니다. 305조는. 그래서 요 305조는 어쨌든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후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전세권자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만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그럼 305조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지만 법정지상권은 전세권 설정자인데 그럼 요거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법정지상권 인정하고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해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법정지상권도 소멸하면서 건물은 철거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305조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딱 나올 수 있는 건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자 전세권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자지만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전세권 설정자다. 건물 소유자 무조건. 무슨 소유자? 건물 소유자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 366조 법정지상권인데 여러분 366조 법정지상권은 됐습니까? 예. 여러분 토지도 있고 간단하죠. 건물도 갑. 일단 법정지상권 되면 건물도 있고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자,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하든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든 토지와 건물의 양쪽 저당권 설정하든 자,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동일 소유해야 됩니다. 자, 뭐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하면 하든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든 안감 토지와 건물 모두의 저당권 설정하든 설정 당시에 동일해야 됩니다. 설정 토지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을 실행해 가지고 토지와 실행으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 366조 법정지상권이다. 자, 그래서 366조 법정지상권은 됐습니까? 뭐 법정지상권에 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발은 여기 중요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동일해야 됩니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동일하고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건물 소유자는 366조 법정지상권이다. 자, 근데 366조 법정지상권에서는 366조 법정지상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괄 경매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여러분 앞 시간에 했던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앞에 했던 일괄 경매를 가지고 내는데, 일괄 경매는 여러분 설정 당시에 뭐만 있습니까?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일괄 경매는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일괄 경매는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하는 거. 366조에서는 나왔다. 무슨 경매를 가게 된다? 일괄 경매. 일괄 경매는 저당권 설정할 때 뭐가 없었다? 건물이 없었다. 설정 후 신축했다 하는 거. 요거 꼭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럼 간단하게 합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 305조. 자,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은 366조. 그 외에 305조와 366조는 요 강행 규정입니다. 민법의 규정인 강행 규정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함 무효. 자, 요거하고 구별돼야 될 게 세 번째. 305조와 366조 빼고 요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달라진 경우는 이제 305조 366조인데 요거는 전세권 저당권 빼고 그 이외에 전세권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저당권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달라진 경우는 동일한 상태에서 달라지면은 요 관습법의 법정지상권 권이라고 한다고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다시 합니다. 아까 366조에서는 주로 잘 내는 게 무슨 경매를 가지고 낸다? 일괄 경매. 그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늘 이야기하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366조 법정지상권에서 나오는 거는 무슨 경매를 가지고 낸다? 일괄 경매. 305조에서는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무조건 건물 소유자.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다 하는 거. 자, 그러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그럼 전세권 저당권 빼고 달라지는 경우 갑갑. 자,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을 을이 샀습니다. 을은 을 사고 등기가 되면은 요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그죠? 맞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갑갑. 자, 동일한 상태에서 자, 이론상 토지만을 병이 사고 건물 철거 특약 없으면은 건물 소유자도 어른 자 갑은 그죠? 병이 샀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갑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동일한 상태 토지만을 병이 사면서 건물 철거 특약하면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럼 임의규정이니까 배제 특약 가능하다.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배제 특약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 하는 거. 여러분 그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을 샀다. 건물만을 사면서 건물 철거 안 하겠죠? 건물만을 사면은 건물 매수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병이 사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 갑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갑 토지에 갑이 미등기로 신축했습니다. 미등기 신축. 무허가 미등기. 자, 여러분 우리 총칭할 때 했죠. 건물은 무조건 뭐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건물 지으면은 건물 신축자가 무조건 건물 소유권 취득하죠. 어쨌든 동일하죠.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을 병이 사면서 요 건물 철거 특약 없으면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 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됐습니까? 병이 사면서 병은 건물 철거 특약 없으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위에 거하고 똑같죠?
이것도 뭐 무허가 건물도 관습상의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 갑 토지에 갑이 무허가 신축 동일한 어쨌든 동일하죠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도 을 건물도 을 하고 토지는 등기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니까 등기 안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출발할 때는 동일하게 출발했는데 토지는 을 형식상 무허가 건물은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괘씸죄에 걸려서 보존등기 안 되니까 여전히 갑 형식상으로 갑 법정상권 돼야 되지만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있는 경우는 굳이 법정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요것만 조심합니다 자 동일한 상태에서 함께 매수 자 동일한 상태에서 함께 매수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인이 매수하고 자 동일인이 매수하면 몇 번 등기해야 되냐면 두 번 등기해야 되는데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지 않았다 형식상으로 그럼 토지는 을 건물은 갑 해가지고 갑은 법정상권 돼야 되지만 예?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있는 경우 판례 법정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함께 매수 함께 매수하면 몇 번 등기해야 됩니까 두 번 근데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다 형식상으로 법정상권 돼야 되지만 이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있는 경우는 판례는 굳이 법정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요건 일종의 예외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요거는 통째로 기억해 버립니다. 자, 관습법에서 잘 내는 거 함께 매수. 무슨 게 매수? 동일한 상태에서 함께 매수. 함께 매수하고 동일인이 매수하고 원래 몇 번 등기해야 됩니까? 두 번. 근데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다. 형식상으로 갑은 건물 소유자 갑은 법정상권 돼야 되지만 굳이 법정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는 자기들끼리에서는 토지는 을, 건물도 을 거로 본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또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을 때 요 제3자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억하면 제3자 입장에서는 토지는 누구, 을, 건물은 갑 해가지고 설정 당시에 다르기 때문에 또 법정상권 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요 통째로 요거는 기억해 버립니다. 자, 동일한 상태에서 함께 매수하고 동일한 상태에서 무슨 게 매수하고 함께 매수하고 뭐 몇 번 등기해야 된다? 두 번 등기해야 되지만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다. 굳이 법정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판례 입장 예외다 하는 거 여러분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민법에서 법정상권은 거의 세 개가 있다. 305조.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진 건 305조.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 366조. 그 다음에 그 외에 동일한 상태에서 달라지면은 달라지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관습상의 법정상권이다. 그래서 그 관습상의 법정상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이제 법정상권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지상권에서 다시, 자, 법정지상권이든 일반 지상권이든, 자, 여러분, 법정지상권이든 일반 지상권이든, 기간이 정해지고, 그 후, 건물 철거해도 기간이 남아 있는 한 지상권은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물을 멸실해도 지상물을 철거해도 뭐가 남아 있으며 기간이 남아있으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일반 지상권은 설정 계약 불허해서 등기하고 난 뒤에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 철거했습니다. 아직 기간 남아있으면 다시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동일했다가 달라졌을 때
거기에 맞는 기간이 정해지면서 그다음에 건물 철거에도 법정 상권 살아 있다 안 살아 있다? 살아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거 기억하고 자, 금방 중요합니다. 자,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의 기간이 한번 정해지고 그 후 건물을 철거해도 기간이 남아 있는 한 지상권 살아 있고 다시 처음에 정해졌던 그런 종류와 구조에 따라 지상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에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지상권이 성립하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하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그래서 요 전부 다 판례인데 제가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것들을 한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자, 그래서 요 아홉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아홉 가지에 거의 걸려듭니다. 거의 걸려들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판례인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특히 그죠? 제가 요렇게 그 파워포인트로 돼 있는 PPT로 돼 있는 거는 꼭 여러분 그죠?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이거 기억 안 하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겠다 그런 생각은 버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해와 암기는 같이 가야지 이해 혼자 하거나 암기 혼자 하거나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요거 법정지상권 중요 유형 요거 천일생 특허인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잘 나오는 건데 여러분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자,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법정지상권이 됩니다. 그럼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하면 일괄 경매 유형이죠. 됐습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죠? 그럼 일괄 경매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 당시에 동일해야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다르면은 토지만 실행하고 경남인 건물 철거하고 결론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 자, 이건 1번 기본이고, 1번 기본은 일괄 경매 유형이고, 그죠? 2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자, 갑갑인데, 갑갑, 동일한 상태에서, 자,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 후. 자, 근데, 여러분,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간. 기간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뭐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거죠. 자, 근데 토지와 건물의 공동 건물을 멸실했습니다. 그럼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하고 어디에만 저당권이 있습니까?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고 이후에 공동 저당 후 건물을 뭐 멸실하고 하면 여기까지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하고 어디에만 저당권이 있습니까? 토지에만 있고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그럼 토지의 저당권 새로 신축한 경우 하면 여기로 가는 거야. 1번으로 가는 거죠. 그럼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은 결과는 1번하고 똑같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일괄 경매 유형. 자,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일괄 경매. 다르면은 토지만 실행, 경남인 건물 철거. 그죠? 그래서 1번, 2번은 둘 다 뭐 유형이 다 비슷한 거고. 그 다음 3번은 여러분 그냥 막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환지 처분 한매로 인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면 절대로 법정지상권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일명 환환 이렇게 합니다. 자, 환환 하면 법정지상권은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하는 거. 자, 그다음 요 4번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출제되고 여기는 뭐 정답을 주로 이제 4번을 가지고 잘 만드는데 자, 공유 토지에 자, 갑을병 공유 토지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갑이 뭐 신축 후 됐습니까? 동의를 얻어 신축 후 건물 이전, 지분 이전 하면 법정지상권 안 됩니다. 건물 이전 또는 공유자들이 토지 공유 지분을 이전하면 법정지상권 되지 않습니다. 자, 공유 토지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 후 분할! 요게 나와야 됩니다. 뭐로 인하여? 분할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건물 소유자는
법정 상권을 취득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유 토지에 다른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로 신축 후 하고 분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법정 상권이고 분할이라는 단어 없이 건물 이전 뭐 토지 지분 이전 하면 법정 상권 될 수 없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인데 자, 그 다음 동일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다른 동일에 함께 매수 양도하고 요거 아까 우리 간섭법상의 법정상권에 했잖아요. 함께 매수, 동일인이 양수, 동일인에게 이전, 동일인에게 양도하고 토지만 등기하면 요거 판례입니다. 요거는 법정상권 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5번은 거의 뭐 그대로 유형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매수하고 몇 번 등기 한 번, 두 번 등기해야 되는데 한 번만 등기한 경우, 토지만 등기한 경우는 됐습니까? 토지만 등기한 경우는 법정 상권 될 수 없다 하는 거. 자, 그다음 6번은 가는데 6번은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도 한 냇물을 기준의 왼쪽 값 오른쪽을 사 가지고 공유로 등기해 놓은 경우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 하죠.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자신의 특정 부분의 신축, 자신의 특정 부분의 신축하면 동일한 걸로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지분 이전 신축 후 토지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면은 법정 상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각자 자신의 특정 부분은 각자의 특정 부분의 건물을 신축하면은 법정 상권 있고 타인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은 법정 상권 될 수 없다 하는 거. 자신의 특정 부분, 각자의 특정 부분. 근데 해야 법정 상권이 되고 타인의 특정 부분 하면 법정 상권 될 수 없다 하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동일인이 소유하다가 달라진 경우라는 단어가 있으면 달라진 경우 이런 말 하면 법정 상권 된다 하는 거. 자,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 상권은 될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은 후 토지를 매수한 자가 건물을 뭐하고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나중에 토지 이전 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자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하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런 경우는 법정 상권이 될 수 없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법정 상권 우리가 살폈는데 그하고 면제를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죠? 그 355페이지에 대표예제 이렇게 보면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페이지 355페이지, 그죠? 옳은 것 찾죠? 옳은 게 어렵습니다. 자, 지료 지급은 지상권, 지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기억 X. 니은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은 자, 기간 만료 동그라미 소멸. 자, 만료로 소멸하면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료로 소멸하면 하면 위반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두 가지죠. 아까 계약 갱신 청구.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또 수거에 가면 설정자는 파세요. 그죠? 자,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다. 니은 O. 그 다음,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전후 통산하여 자, 전후 통산하여 2년이 아니라 현재 2년 돼야 됩니다. 전후 도합 2년 하면 OX, X고 현재 2년 이렇게 됩니다.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 있다가 아니다 이랬죠. 자, 앞사람이 1년, 지금 1년 해갖고 도합이 2년이 아니라 현재 당사자 명의로, 현재 당사자는 명의로 몇 년밖에 안 됐습니까? 1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자,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리얼 지문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경우죠. 요걸 담보적 지상권이라는데, 여러분,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자,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자,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저당권은 그냥 등기만 해놓는 것이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능은 없단 말이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자유롭게 건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채무자가 돈 갚으면 관계없지만 못 갚았을 때는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치냐면 토지만 미치고 토지만 실행하고 경당이는 건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물 철거하려면 건물 소유자 가스통 안고 나하고 같이 철거해라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고 법률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요 토지에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저당권자 이름으로 지상권 설정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1번 갑 저당권, 2번 갑 지상권. 그럼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 을은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건물 못 짓는단 말이죠. 이거를 뭐냐면 담보적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인데 그러면 이 갑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이 저당권을 위해서 이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에 다른 권리 행사 못하게 건물 짓거나 이런 지상물 설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런 담보적 지상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됐습니까? 여기에 제3자가 뭐 이 토지를 침해했다. 제3자가 토지를 침해했어도 침해했을 때 요 저당권자는 됐습니까? 저당권자는 요 저당권자 지상권자로서 토지에 대해서 물권적 이 제3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는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무슨적 청구? 물권적 청구는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저당권자는 토지 요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는 행사할 수 있어도 무슨 배상은 없다. 손해 입은 게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얼. 그러면 리얼에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그거 하고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하는 그게 핵심 단어죠. 그래서 요걸 이제 담보적 지상권이란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그러면 저당권은 표시만 해놓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는 자유롭게 건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소유자가 건물 지었다. 채무자가 갚으면 관계없지만 못 갚았을 때는 토지만 실행하고 경당인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더라도 저당권자는 나중에 복잡해지는 뭐 철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토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소유자든 제3자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지상물 설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당권자 이름으로 지상권 설정하는 거 이걸 담보적 지상권이란다. 담보적 지상권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에 다른 사람이 사용 수익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상권 설정해 놓은 거다. 근데 제3자가 토지를 침해 가지고 했을 때 요 지상권자 저당권자는 요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는 행사할 수 있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왜? 손해 입은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습니다. 리얼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죠? 자, 법정 지상권. 잠깐 쉬었다가 문제 확인하면서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